따라서 사람들의 약점을 아는 것은 그들의 강점을 파악하는 것만큼 당신과 그들에게 모두 가치 있는 일이다. 아까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만, 9페이지, 내가 인생에서 이룩한 성공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가장 안전한 투자처럼 보여도 큰 손실을 안겨줄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64페이지, 옳은 답이 나한테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단지 정확한 답을 알고 싶었을 뿐이다. 65페이지, 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가장 큰 강점의 또 다른 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부분의 사람이 한쪽에만 치우쳐 다른 쪽을 충분히 보지 못한다. 72페이지, 사실을 말하면 예측은 큰 가치가 없고, 예측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80페이지, 나는 열심히 그리고 창의적으로 일하면 원하는 것을 거의 얻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성숙함은 더 나은 대안을 추구하기 위해 좋은 대안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다. 119페이지, 많은 것이 너무 빠르게 변했고 더 새롭고 더 좋은 것이 계속 등장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의미 없어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가볍고 유연한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했다. 141페이지. 어느 누구도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들의 노력을 막을 수 없다. 157페이지. 왕치산과의 대화 대부분은 원칙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역사의 운율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별한 사건들을 역사의 문맥에 대입했다. 한 번은 그가 나에게 영웅들에게는 이룰 수 없는 목표들이 매력적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앉아 미래를 걱정한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갈등이 정점에 이르기 전에 해결된다면 영웅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충고는 내가 브릿지 워터의 미래를 계획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다. 188페이지. 마라톤 선수가 고통을 이겨내고 운동 후 도취감,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는 것처럼 나는 실패의 고통을 넘어 실패가 가져다주는 교훈을 즐긴다. 나는 연습을 통해 습관을 바꿀 수 있고 실패를 통한 배움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는다. 194페이지. 현실의 모든 법칙은 자연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만들지 않았지만 그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발전을 추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늘을 날수 있는 능력이나 전 세계 휴대전화에 신호를 보내는 능력은 현실에 존재하는 규칙, 자연을 지배하는 물리적 법칙이나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197페이지. 우리의 편견이 객관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적이 아니라 분석적이 될 필요가 있다. 203페이지. 완벽함은 지속되는 적응의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자연이든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 완벽하다면 진화할 필요가 없다. 유기체, 조직, 개인들은 언제나 불완전했지만 진화할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숨기고 완벽한 척 하는 것보다 불완전함을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당신은 실수로부터 매우 귀중한 교훈을 배우고 계속해서 발전해 성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206페이지. 전체를 위해 공헌하면 보상을 받는다. 자연 선택은 더 좋은 품질, 예를 들면 더 좋은 유전자, 뛰어난 양육 능력, 더 좋은 상품 등을 물려주는 것으로 이어진다. 결과는 전체를 위한 지속적인 발전의 순환 과정이다. 217페이지. 인생은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연결하고 실행할 용기를 내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235페이지. 열정을 가져라. 열정이 없다면 인생은 무미건조할 것이다. 당신은 열정 없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열정이 당신을 지배해서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열정을 이용해 동기를 부여하고 당신의 진짜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 당신이 궁극적으로 완수할 것은 갈망과 목표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다. 239페이지.
문제를 용인하는 것은 문제를 찾아내지 못한 것과 같다. 해결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인지, 아니면 문제 해결에 충분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인지,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용인하는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이 성공할 의지가 없다면 상황은 절망적이다. 당신은 나쁜 것은 무엇이든 용인하지 않는 지독한 편협성을 키워야 한다. 242페이지. 너무도 많은 사람이 실천에만 몰두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른다. 계획이 실천에 선행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254페이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 개인의 치명적 결점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면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57페이지. 반드시 당신의 머릿속에 답이 있을 필요는 없다. 당신은 자신 밖에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다. 사물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면 당신이 언제나 최고의 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 272페이지. 더닝크루거 효과. 더닝크루거 효과는 실제로 무능력한 개인이 뛰어나다고 믿는 인지적 편향이다. 277페이지.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경험한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현실을 왜곡한다.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자신의 뇌를 이해해야 한다. 291페이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당신이 먹고 마시는 빵과 커피도 전 세계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산물이다. 297페이지. 어떤 것이든 오랜 시간에 걸쳐 자주 하게 되면 그것은 자신을 통제하는 습관이 된다. 318페이지.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적어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라. 320페이지. 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답을 전혀 모르는 것보다 나쁘다.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해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사실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341페이지. 피트 시거의 말처럼 바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려면 천재가 필요하다. 352페이지. 다시 말하면 널리 알려진 통찰력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는 것이다. 깊은 지식이 없다면 당신은 과거에 발생했던 일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도 알지 못할 것이다. 설사 가치가 있다고 해도 그 가치가 사라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알 수 없을 것이다. 357페이지. 동일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409페이지. 돈은 목표가 아니라 탁월함의 부산물이다. 저는 별로 탁월하지 않은가 봐요. 422페이지. 사람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문화 속에서 일해야 한다. 이런 기업 문화에 당신의 행복과 업무 효율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433페이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자산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답을 찾지 못할 때나 좋지 않은 소식을 말할 때도 솔직한 것이 언제나 더 좋다고 믿는다. 윈스턴 처칠은 리더에게 곧 사라질 거짓 희망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쁜 저주는 없다고 말했다. 434페이지. 진실성, 인터그리티의 어원은 하나, 원 또는 전체, 홀을 의미하는 라틴어 인테그리타스이다. 겉과 속이 사람들, 즉 온전하지 못한 not whole 사람들은 진실성이 없고 이중적이다. 436페이지. 아이디어 성과주의에서 개방적이라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당신은 당당하게 말하고 권리를 위해 싸울 특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의무도 있다. 개방적이 되는 것은 매우 단순해. 걸러내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야. 454페이지. 너그러움은 좋고 특혜는 나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 458페이지.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다. 중요한 차이는 성공한 사람은 실수해서 배우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실수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은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성공하지 못한 천 개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461페이지.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우등생들이 실수해서 배우는 일을 가장 못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실수를 기회가 아니라 실패와 연계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태도는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다. 462페이지.
제프 베조스는 당신은 계속해서 실패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실패할 의지가 없다면 무언가를 발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며 실패가 발전 과정의 일부임을 설명했다. 465페이지. 고통 더하기 자기 성찰은 발전. 468페이지. 많은 사람이 차이점을 덮어두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갈등을 피하는 것으로 견해 차이를 없앨 수는 없다. 493페이지. 특히 경험이 없는 입장에서 비평하는 사람들이나 논리가 없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들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존재이다. 498페이지. 제발 책임이 없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지 마라. 더 나쁜 것은 아무한테나 질문하는 것이다. 503페이지. 당신이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 의견을 주장하지 마라. 517페이지. 누구인가가 무엇인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525페이지. 하지만 결과에서 인간성을 제거함으로써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잊어버린다. 529페이지. 가치관은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사람들 사이의 조화 가능성을 결정하는 뿌리 깊은 신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위해 싸우고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싸운다. 능력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이다. 546페이지. 따라서 사람들의 약점을 아는 것은 그들의 강점을 파악하는 것만큼 당신과 그들에게 모두 가치 있는 일이다. 583페이지. 어떤 프로젝트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중요하거나 긴급한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이 반짝이는 물체들은 당신의 기계적인 사고방식을 방해하는 덫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반짝이는 것들을 경계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609페이지. 어떤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불안감은 조직이 생산한 결과를 측정하고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검증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612페이지.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616페이지. 익명의 우리와 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마라. 개인적인 책임을 감추기 때문이다. 629페이지. 엉망인 상황을 보고 끔찍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좌절하는 것은 쉽다. 660페이지.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통제장치라도 절대로 완벽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신뢰성은 여러 특성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하는 자질이다. 667페이지. 조직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670페이지.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지 마라. 시간을 할애해 실행 계획에 대해 생각해보라. 673페이지. 당신과 당신의 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아낌없이 축하하라. 676페이지. 책을 읽는 것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처럼 자전거 타는 방법과 언어를 배우는 것 등 실천하지 않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책의 그 출판사의 책 소개 글을 잠깐 볼까요? 출간 직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 올 6월 한국에서도 출간된다. 이 시대 가장 위대한 투자자이자 기업가인 레이 달리오가 특히 유명한 것은 자신이 세운 원칙을 기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회사를 경영하며 경기를 예측하고 투자하기 때문이다. 레이 달리오는 이코노미스트라고 불릴 만큼 경제 흐름에 정통하여 해외에서 각종 경제 이슈가 생길 때마다 각종 언론이 코멘트를 부탁하기로 유명하다. 세계 언론이 앞다투어 경제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구하려고 하는 투자자이기도 하다. 저자가 정리한 자신의 인생 철학과 투자 개념은 원칙, 프린시플이라는 제목의 111페이지짜리 문서로 정리되었고 모든 직원들의 필독 자료이자 브릿지워터의 기업 문화를 상징하는 문서가 되었다. 최근까지 달리오는 자신의 기업 시스템을 대부분 비밀로 유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은퇴할 시점이 다가오자 자신의 독특한 경영 방식을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작가 레이 달리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레이 달리오, 이 시대 가장 위대한 투자자이자 기업가이다. 1975년 방 두 개짜리 아파트에서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설립해 40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 펀드로 성장시켰다. 레이 달리오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며 그의 해안 덕분에 브릿지워터는 놀랄 만큼 높은 수익을 꾸준히 내는 세계적인 헤지 펀드로 성장했다. 그는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대 인물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춘이 선정한 세계 100대 부자의 이름을 올렸다. 최근에는 투자의 제왕 조지 소로스의 수익률을 제치며 헤지펀드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이코노미스트라고 불릴 만큼 경제 흐름에 정통한 그는 세계 언론이 앞다투어 경제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구하려고 하는 투자자이기도 하다. 최근까지 달려오는 자신의 기업 시스템을 대부분 비밀로 유지하려고 했지만 은퇴할 시점이 다가오자 자신의 독특한 경영망을 공유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9월에 원칙, 프린시플, 라이프 앤 워크를 출간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며 아마존 선정 올해의 베스트 비즈니스 타이틀이 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번역하신 고영태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보도국 기자,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국제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뉴욕 주립대학과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수했다. 1994년에 KBS에 입사해 정치부, 경제부, 국제부, 방콕 특파원을 거쳐 현재는 라디오 뉴스 팀장을 맡고 있다. 포브스 코리아 온라인판 번역에도 참여했으며 한국 생산성 본부와 IGM 세계경영연구원 등의 CEO 북클럽 강사로 출강했다. 옮긴 책으로는 이 길이라면 함께 가라. 10년 후 미래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짐 오닐의 크로스맵, 절대 가치, 대혼란을 넘어 등 다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길긴 했습니다만 레이 달리오의 프린시플 원칙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개인적으로는 앞부분 1권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감하게 된 노랑겸 선생의 북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겸 선생님이었습니다.